대만이 최근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수 정치권과 관련 산업계, 학계 인사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울진 주민들도 가세해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역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며 정부의 건설 재개와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본부가 국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 보수 정치권이 주축이 되고 원자력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뿌리부터 흔들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정말 망가뜨릴 수 있는 정책은 꼭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탈원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또 대만이 2년 전 법조문까지 고쳐 확정한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를 통해 폐기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묻고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가 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100년대기 에너지 정책을 근간을 바꾸는 다시 재개하는 큰 운동이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대식에는 울진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주민들도 참석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미 인구 급감과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앞으로 60년간 67조 원의 피해와 25만 명의 고용 상실이 우려된다며 원전 건설 재개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우리 경기가 먹구름이고 시장에 8시 이후면은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떠났습니다.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대만도 국민들의 참여와 여론 형성을 통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이끌어냈다며 100만 명을 목표로 온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